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. 공동선언은 대구광역시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,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노동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. 업종별 산업안전 관련 우수사례는 SL 대구공장과 현대건설 경산복합물류센터 현장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.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노사민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 구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했습니다.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.